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스피노자의 마지막 강좌.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뭐 수십 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오늘 아홉 번째 강좌로 스피노자에 대한 1차적인 강좌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스피노자의 자유입니다. 리베르타스, 라틴어로. 여러분, 이 자유라는 개념으로, 그죠? 이제 스피노자가 에티카 오브에서 지성의 힘으로써 어떻게 자유를 얻고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피노자 사유의 전체적인 그러한 오늘 강좌로서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지리라고 예도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좌는 아주 중요합니다. 소제목은 네케시테의 악시덴테. 그러니까 필연성과 우연성, 아니면 필연성과 포시비빌리타테. 뭐죠? 가능성. 그 두 부분을, 포시빌리타테랑 악시덴테는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 두 부분을, 소제목으로 삼아서 강좌를 엽니다. 필연성.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에서 개념이죠. 그죠? 필연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신의 자기 원인에 우리 인간이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특히 스피노자에 대한 강좌가 그의 쿠피디타스, 욕망이라는 개념에 갇히게 되면요, 프로이트랑 들레즈 쪽으로 나가게 돼. 그런데 이것을 스피노자 철학은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건 신의 자기 원인과의 연관 안에서 적확한 관념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죠?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으로서 비로소 그의 도덕 철학이 완성된다라는 것. 요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의 이 형이상학이 무의식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신체를 강조하게 되니까 그 코나투스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쿠피디다스, 뭐죠? 아페티투스, 욕구나. 그 다음에 욕망의 개념으로 나가면서 그의 형이상학이 인간의 무의식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론을 갖고 있다. 오케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스피노자의 의도를 절반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카 3부에서 감정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4부에서는 그 감정에 의한, 어제도 강좌를 여덟 번째 강좌도 중요하죠. 존재론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스피노자의 감정은 아펙투스라고 하는 라틴어 개념은 아펙치오라고 하는 정열과 열정, 힘, 인간의 이 신체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강조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 얘도가. 그런데 이 감정이 이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로부터 나타나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는 이 감정과 정열, 열정은 끊임없는 수정을 가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4부와 5부에서 나타난 정열의 수정, 정열의 어떤 그 개선을 통하여, 이 지성 개선론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인간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적확한 관념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빠져있는 자들은 결코 신에 대한 자기 원인과 따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시간의 관점에서
수부스 뺏기의 두라치오니스, 시간의 관점에서 우연성과 악시덴테와 포시빌리타테, 가능성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러나 이런 자들은 그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감정과 자기의 그러한 시간적 관념들, 혼란스러운 관념들이 신으로부터 기결되었다라는 걸 망각한 자야. 이런 이야기들은 곳곳에서 에티카 나타나며 특히 서간집, 그의 초기 작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감정은, 아펙투스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에 의하여 신체를 자극해서 신체에 의하여 정신화된 인식이 혼란스러운 관념에 의하여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부터 우리는, 그죠? 감정에 예속되는 상태가 나타나. 절망에 예속되고, 그 다음에 남을 증오하고, 종교적 미신에 예속되고, 그 다음에,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그 다음에 헛된 희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지어는 동정과 겸손과 같은 좋은 덕목들조차도 전부 다가, 전부 다가 시간적 관점에서 사유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 신의 자기 원인에 자기가 귀속되어 있음을 아는 이러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이런 자들은 심지어는 겸손과 동정과 같은 그런 덕목들도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뭐야,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또 니체랑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신은, 이건 4부, 5부에 다 나와요. 신은 뭐야? 신은 자기 안에 쾌락도 없고, 미덕도 없고, 미덕을 통하여 자기 힘을 증대시키는 쾌락도 없고, 비루투스도 없고, 라이티티아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힘을 약화시키는 고통, 트리스티티아도 없는 거야. 신에게로 귀속된 자는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러한 덕목들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걸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베르타스를 가진 자들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요. 오로지 이 모든 덕목을 넘어서 있는 신의 지성에 참여하는 자들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스피노자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로 가요.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거기로부터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근대의 철학들은. 맞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러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유에만 사로잡혀서 자기가 어떤 원인도 갖지 않고 자기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돌멩이가 마치 자기 자신의 운동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외부적 원인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모든 운동과 정지의 원인이 자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 자기 자신이 신에 귀속되어 있음을,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신의 필연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필연성에는 필연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원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는
원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방법은 적확한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자기가 신 안에 있음을 알 때에 자기 자신의 신체로부터 나타나는 외부적 힘에 의한 그 감정의 다양한 열정들을 그는 비로소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가장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자기 자신이 신에게 기속되어 있음을. 그게 대부분은요, 들레즈라든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이 욕망 개념에서 그쳐요. 그건 스피노사를 상당히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욕망은 기본적인 인간의 개별자를 만들어내는, 인간 자신의, 자기 보존 욕구야.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의 구조를 결정하는 게 꼬나투스고, 그것이 인간 존재에게 적용되면 욕망으로 나타나. 쿠피디다스. 그래서 이 욕망이 인간에게 근원적인 거라는 거를 이야기했다는 거. 아, 오케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결국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부에서도 자기 자신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래적 명예는 이성과 배치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기 만족도 자기의 지성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결국은 그 모든 코나투스의 욕망이 신에 대한 이 본질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적확한 관념을 통하여 끊임없이 개선될 때, 그죠?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자유는 자기 자신의 신에 기속되어 있음을 깨닫는 그 필연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필연성에 대한 적확한 관념을 통한 필연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자유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신의 예속됨을 통하여 인간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완전히 다른 자유 개념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 적확한 관념을 통하여, 오부에 나옵니다. 인간이, 그게 자유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다 나와. 일부에도 나타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필연성, 자기가 자기 원인에 묶여 있는 그 필연성 안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일부러 읽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라. 3, 4부 지나면서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을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얘도가 이 강좌 하려고 에티카를 다시 또 읽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야. 일부에서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의 자기 원인으로부터 기속되어 왔다는 그 필연성 안에서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자에게 자는 자유로운 거야. 그게 완벽한 자유는 신밖에 없어요. 왜? 왜? 인간과 사물과 동물은 양태야. 실체밖에는 자유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게 자유는 실체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인간은 이런 실체의 자기 원인에 자기가로부터 나온 단순한 실체의 양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가 지 자신 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이것은 그 원인, 자기 바깥에 원인이 있음을 망각하는 데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상상에 근거한 거야. 이해가 돼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다양한
결핍을 양산해내는데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어? 다른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이 신의 필연성에 연결되어 있음을 망각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하이데거적으로 빠져있음, 호기심, 잡담, 그 세계가 단지 알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결여적 양태에 만족하는 거죠. 여기선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과 명예와 그 모든 것조차도 신에 대한 지성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신을 지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결론이죠. 아모르 인텔렉투 알리스 데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지성적 사랑에 참여할 때에만 이런 것도 올바른 방식으로 사태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의 인간론에서 욕망 개념 딱 떼갖고 무의식하고 연결시키고 끝내잖아요. 그건 스피노자를 절반만 아는 거죠. 그래서 1차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신체의 열정, 신체로부터 나오는 그 힘, 포텐치아, 비고르, 에네르기아에 그냥 맡겨져 있어. 그래서 그 열정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야. 이거는 시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시간과 지속과 인간의 관점에서 사유한 거야. 결여적 양태로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이런 정열에 의하여 아펙치오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 마음의 수동적 상태에 놓여 있는 자야. 아, 오늘 정말 결론적인 강좌인데 다 정리되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우연적이고 가능적인 시간의 변화에 놓여 있는 상태가 단지 알고 거기서 자기 자유가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는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정열에 사로잡혀서 예속되고 타인들의 소문, 오피니타스의 의견이라든지 타인들이 말하는 소문에 붙잡혀서 자기의 이마기나치오 상상에 의해 붙잡혀서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속의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태를 능동적인 힘으로 바꾸면서 자기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향으로, 참다운 리베르타스를 얻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바로 적확한 관념을 통하여 신의 본성에 참여할 때에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때에만 우리의 수동적 마음은 능동적 마음으로 바뀌면서 더욱 나의 개별자 코나투스가 더욱 본래적으로 발휘되어서 그 쿠피디타스가 신의 지성에 결합하게 되면서 올바른 인간의 삶, 이 세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신의 양태에 불과하고 이 필연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이 자유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이상학이 바로 스피노자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감정은 뭐야? 감정은 다른 게 아니라, 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신체를 통하여 외부적 영향에 힘을 받는 그러한, 어? 신체의 어떤 혼란스러운 관념이, 그 혼란스러운 관념이 진하게 나타나면 그가 아펙치오에 사로잡히게 돼. 아펙치오, 정열에 사로잡힌 자는, 어? 자기 원인을, 자기 자신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망각하는 자야. 그래서 자기가 단지 알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자기가 결정하는지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여러분. 응? 어.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 우연적이고 가능적인 것이 단지 알아. 그래서 시간적인 것에 머물러서 모든 사태를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인간으로, 인간의 본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은 바로 신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신의 본질로부터, 응? 능산적 자연으로부터 나온 소산적 자연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단지 알고 살아가니 거기로부터는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정열에 예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에 의하여, 남이 말하는 의견에 의하여, 그죠? 거기에 매몰되어서, 어? 이 정열에 빠져서 정열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의 모든 존재를 맡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비로소, 어? 신의 완전성의 결핍으로서의 다양한 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은 결국은 완전함의 결여적 양태로서, 그죠? 어, 유한한 자의 양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인간은 이런 시간적인 게 필요 없느냐?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시간적인 것의 관점에서 본 게 바로 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학문과 그 다음에 다양한 논리들이 이러한 유한한 양태들을 연구하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어? 자기 자신의 신체를 무시하게 되면은, 어? 그 자신의 본성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식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신체적인 것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신체와 정신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야. 스피노자한테서는. 그러니까 신체가 1차적인 거야. 그러니까 감정의 지향성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스피노자 철학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야. 신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도 않고 악인을 미워하지도 않고 선인을 사랑하지도 않아. 신은 어느 누구의 특정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신 자체가 사랑이야. 신은 자기 원인으로서 무한하게 자기를 내줍니다. 그러나 이건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선택적으로 뽑아서 이놈한테는 사랑을 주고 저놈한테는 사랑을 주지 않는 게 아니야. 이건 성서에도 나와요. 여러분, 니네들이 신을 오해하지 마라. 예수가 말씀하잖아. 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어? 니네들이 아는 그 신은, 어? 모두에게 피를 내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는 거야. 맞죠? 우리의 실존을 신이라 그러면, 선택해가. 믿는 자들을, 이거 교리죠, 교리. 성서를 특정 관점에서 해석한 게 교리잖아. 응? 깔뱅의 예정론도, 응? 여러분 봐봐. 아이고, 어떤 놈은 에서, 어떤 놈은 야곱. 에서와 야곱이 된 거는 운명이야. 암만 노력해도 에서가 야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신이 영원전부터 그렇게 선택해 놨거든.
기가 찰 교리가요, 통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저들은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는, 그런 신을 오늘날 누가 믿을까, 여러분? 신론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의 해석인 거예요. 예수가 믿은 신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야. 선인은 이러고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그런 구별들, 그런 것들은 다 시간적 관점에서 보여진 거야. 그래서 거기로부터 좌절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원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해하고 싶은 충동이 나오고 나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원인이 그 정열이 단지 알고 자기 감정은 언제나 신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인식이야. 그 인식은 언제나 혼란된 관념을 만들어내. 그 혼란된 관념은 언제나 올바른 꼬나투스의 발현을 위하여서는 언제나 신에 대한 지성적 사랑과 연결되어야 되고 적확한 관념을 통하여 이 감정을 꿰뚫고 신의 본성을 볼수 있는 이러한 인식이 필요한데 꼬나투스와 욕망의 개념만으로 인간을 형이상학을 설명하는 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걸 갖고 얘기하게 되면 오늘날 좀 멋있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신을 얘기하면은 쓰레기가 될수 있거든. 그래서 뭐 신학을 스피노자의 신학을 빼버리면요 똥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스피노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게 돼 버려. 반대로.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아펙투스는 인텔렉투스, 지성에 의하여 개선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감정을 개선시켜야 돼. 뭐에 의하여? 적확한 관념에 의하여. 그것은 오직 신의 본성을 볼수 있는 지성만이 가능한 거야. 요 부분을 강조해야죠. 요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감정과 욕망만을 강조하면서 스피노자가 인간의 무의식을 이야기했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그 윤리가 형성이 안 돼요. 전체적인 존재론이 맞죠? 그래서 자유는 뭐냐? 자유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나의 존재와 나의 실존이 나 자신이고 나의 실존이 원인이 없고 나 자신으로부터 나왔음을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원인이 자기 밖에 있음을 망각하고 우연성과 필연성을 망각하고 우연성과 가능성에 붙잡혀서 그냥 신의 실체의 본질은 못 보고 실체의 양태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감정의 노예가 돼서 그러한 신의 결핍으로서의 악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인간을 예속 상태로 몰아간다라는 게 이게 바로 사부에서 증명하려고 했던 스피노자의 그런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필연성을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감정은 뭐야? 감정은 지성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성적인 욕망을 갖고, 그 욕망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욕망부터 시작해서, 고차적인 욕망, 그리고 또한, 내가 속물로서 돈만을 추구하고, 나의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서
신의 고차적인 차원에까지 올라가서 이 사회와 공동체, 적극한 관념을 통하여 타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사실 이 부분이 적극한 관념이 없으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야. 이게 스피노자의 약점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하다가 이쪽으로 왔듯이 감정은 지향적인 게 아니야. 감정은 자기 신체를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내가 타자 바깥으로 내 감정을 지향시켜서 타자와 사랑을 나누는 이런 개념은 없어. 그게 아니고 사랑은 뭐냐? 그러니까 감정은 나의 신체를 인식하고 그 신체를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관념을 가지고 하나의 정신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 역시도 하나의 이해의 형태고 인식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지 신체적인 조건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관념만을 설명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성과 악의 분리를 통하여 그 감정이 정렬의 종이 되어 그 정렬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서 자기는 자유를 갈망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결론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러한 감정을 정렬에 예속시켜서 그죠? 그것을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가 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우연적이고 가능적인 거에는 없어, 여러분. 우연성과 가능성은 언제나 적확한 관념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되고 그 상태로부터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제가 바로 우연성, 악시덴테와 포시빌리타테야. 그러니까 가능성과 우연성은 벗어나야 될 그러한 상태인 거야. 예속의 어떤 그러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조정하는 방법은 적확한 관념이요, 지성의 힘밖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지성의 힘은 신의 존재에, 신의 본성에, 신의 본질을 깨닫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요, 그때의 나의 마음의 수동성은 비로소 능동성으로 바뀌게 되며, 그죠? 이 능동성은 나의 꼬나투스를 올바르게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개별자로서의 인간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예속되어 있는 필연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인간은 뭐야? 그 인간은 점점 더 독립적 존재가 되고 점점 더 개별자가 되어서 그 독립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자유론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와 행복은 같이 가는 것이, 그 자유는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신적, 신에 대한 지성적 사랑을 통하여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타인과 이해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나의 코기토가 타자의 감정의 지향성을 통하여 서로 교류한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스피노자한테는 없다고. 이런 게 없고 그 감정은 언제나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으로 그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적확한 관념을 통하여 타자의 사회성과 연결되는 거야. 응? 이해가 돼요? 그런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 돼요? 스피노자가 여기에 갇혀 있지 않았던 게그 관념을 통하여 정치론과 사회론을 또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응? 그러니까 그 감정은 타자를 향하여 지향되어 있는 오늘날의 브렌타노와 후설적인 방식의 지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는 그 순간 인간은 감정과 정렬이 생기는 거고, 그 정렬은 끊임없는 수정을 가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신의 본성과는 멀어진 양태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그리고 인간을 인간에게 도덕적 결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의 원인으로서 작동하는 게 바로 이 감정에 예속되는 거야. 그 감정에 예속된다는 거는 감정의 정렬에 사로잡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마음의 수동성은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스피노자는 어떻게 인간은 시간성으로부터 지속으로부터 구원되느냐? 바로 신의 영혼에 참여할 때만 가능한 거야. 이해가 돼? 신은 어느 특정한 대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는 자기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 까발라 이론에도 나오고, 모든 신비주의의 헤겔한테도 있잖아. 본 신비주의한테서 온 거예요, 다. 마이모니데스와 아베로에스, 이런 자들의 신비주의 이후에, 독일의 어떤 그러한 유명한 신비주의자 있잖아. 얘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잖아요. 여러 하이데거 할 때도 열었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누구야, 마이스트 에카르트 이런 자들. 그게 신은 자기 자신 안에 있으면서 본질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신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신은 이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건 창조의 과정이야. 그렇게 되면서 실존이 생기는 거야. 본질과 실존의 구분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신은 자기를 산출하면서 자기 실존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이 세계야. 그렇다 그러면 그의 본질은 언제나 실존과 분리된 게 아니라 실존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이 세계 안에서의 초월성이 아닌 내재성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 종합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신의 본성에 그 필연성에 귀속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음을 알때 그는 자기 자신의 열정의 예속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바로 인간을, 진정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한 자들은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종교의 힘이 바로 이거야, 여러분.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도가 톨스토이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의 자유를 설명했었잖아, 저번에. 종교의 자유. 그 자유는 자기가 자기 안에서 내가 다다 할 때는 그런 자유가 없는 거야. 그게 그 자유는 자기 자신이 이 겸손한 거지. 그런데 이런 겸손은 스피노자는 겸손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 있는 거야. 신 안에 있다라는 거는
응? 선과 악의 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가 다가 아니라는 게 겸손이지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다다. 그게 교만한 거지 뭐. 내 해석이 다다. 내가 읽은 게 다다. 그런데 읽는 것도 응? 문자를 좀 읽고 문자도 오해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뭐 읽는 것도 읽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고수가 있는 거고 하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다 해석이 옳은 게 아니라고 어느 정도 맞아야 인정해주죠. 그것도 당연히.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신의 지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죠.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거기에는 선도 꽉도 없어. 거기에는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존재론적 사랑은 그 특정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신의 사랑은 보편적인 거라고. 그 사랑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스피노자가 거부하는 게 뭐예요? 특정 대상을 사랑하고 특정 대상을 미워하는 건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인간이 자기 속성을 신에게다가 포에르바하적으로, 응?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듯이 신에게 투사한 거라는 거야. 신은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예도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신은, 응? 배고파하지도 않고 배불러 하지도 않습니다. 신은 그래서 특정 민족만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유대교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를 거부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서 그죠? 마지막으로 신학적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신 안에는 어떤 차이가 없는. 오로지 신은 이 세계에 다양한 양태들을 생산해내는 존재론적 사랑을 가진 자로서 자기 안에, 자기 본질 안에 거하는 거. 그런데 그걸 생산하고 나면서 신의 실존이 생긴 거. 그 생산을 소산적 자연을 통하여 신은 끊임없이 자기 원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랑을 깨닫을 수 있는 게 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요, 자연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요,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거. 이해가 돼?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거야. 그거는 자연 법칙의 자연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요.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바로 제1원인,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의 본성, 신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은 아모르 인텔렉투 알리스 데이라고 한 신의 지성적 사랑을 과 신의 자기 안에 있는 본질 안에서 이 세계를 산출하는 사랑은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신을 볼수 있는 인식론은 결국은 지성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피노자는 여러 곳에서 말했지만 에티카의 결론으로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지성으로서 우리의 적합한 관념을 통한 지성으로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비로소 이 세계에 나 혼자가 아니므로 이 세계의 사물과 이 세계의 자연과 이 세계의 신과 사물이 하나로 있음을. 이건 뭐죠? 이건 뭐야? 고승들의 말로 깨달음이지 뭐. 그럼 뭐겠어? 수도사들의 깨달음이에요. 이 세계는 자체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자체로 있음을, 그 자체로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최고 존재에 대한
사랑이요. 응? 스피노자가 말하려고 했던 윤리고 도덕이었어요, 여러분. 도덕은 윤리였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이론론적인 체계를 단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길, 적합한 관념을 가지고, 나의, 지성을 가지고. 왜 그래? 요 부분은 잠깐 설명하자. 왜 우리가 신에 대한 지성적 사랑으로서 이 세계의 통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적합한 관념 안에는 신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들어있고, 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적합한 관념을 통하여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이야. 이건 막 에티카의 곳곳에서 나와. 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적합한 관념으로서 나타나는 한, 인간 역시도 자기 자신의 지성 안에서 적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 1부, 2부, 3부, 4부, 5부 곳곳에서 신과 인간의 이러한 연결체들을 끊임없이 쿠아테누스 뭐뭐인 한에 있어서 뭐뭐인 한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 스피노자의 위대한 라틴어 단어였어요. 뭐뭐인 한에 있어서. 이건 뭐야? 신의 영원성과 인간의 시간성을 연결시키는 단어요. 그 다음에 신의 필연성과 인간의 우연성과 가능성을 연결시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세계 안에 놓여있는 실체로서의 신과 실체로서의 자연과 신자연 실체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속성들, 그리고 유한한 양태들로서의 사물들, 이런 것들과 독특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자기 자신의 언어학적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뭐뭐인 한에 있어서, in so far as, 뭐죠? 쿠아테누스라는 단어로서 이 두 개의 연결될 수 없는 영역을 에티카에서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역설, 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적합한 관념을 갖는 안에서 인간은 자기 지성 안에서 적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계는 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원인인 한에 있어서 인간과 사물은 자기의 본래적 모습대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무한자와 유한자의 연결을 뭐뭐인 한에서로 연결한다는 연결하는 이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은 결국 이 세계는 하나의 체계로서 일자로서 결국은 거리로부터 모든 것이 산출되고 하나의 덩어리로서,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유기체로서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오직 신의 지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지성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치인 인간의 본래적 자유가 숨어 있다는 것.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마 스피노자 강좌는 이것으로 일단은 일단락 짓겠지만, 얘도가 곳곳에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언급되는 그런 다양한 담론들과 연결해서는 단편 강좌로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